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2번의 핵심 액자 제작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미지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제시된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표시됩니다. 2번의 도큐멘트 사이즈는 가로 400, 세로는 500 픽셀입니다. 그리고 액자의 프레임은요, 따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성 형태 보시고요, 시험지에 이 눈금자 참조하셔서 액자 프레임의 이 폭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액자 프레임의 상하좌우 간격을 균일하게 하면서 액자를 만들고 안쪽 테두리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우선 테두리 부분에만 필터가 적용된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백그라운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요, 중앙을 표시할 거예요. 이 화면에 작업 이미지의 중앙을 표시할 건데, 자, 눈금자 위쪽으로부터 드래그 해서, 눈금자 위로부터 드래그 해서, 자, 세로의 중앙 250픽셀이겠죠? 마우스 움직이면 화면에 이렇게 Y 좌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조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왼쪽으로부터 드래그해서 가로 400픽셀이니까 그 중앙 200픽셀 자리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화면의 중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안내선의 교차 지점이 중심이 될 겁니다. 액자 프레임 폭을 남긴 나머지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Rectangular Marquee Tool,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작업에 앞서 항상 Reset All Tools는 습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장 갔을 때는 특히 이 작업 선행되어야 됩니다. 사각형에 옵션 바를 보시면, 자, 리셋을 했기 때문에 New Selection, 새로운 선택이고요. Feather는 0픽셀입니다. 자, Feather는 선택했을 때 가장자리 경계선을 부드럽게 선택해주는 방법이에요. 여기선 0픽셀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이 노말일 때는 여러분이 드래그 하는 대로 선택이 되는 상태가 노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말을 클릭해서 픽스트 사이즈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크기를 고정하는 건데요. 픽스트 사이즈로 선택을 바꿔주면 옆에 위스하고 하이트 수치를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 확인되십니까? 네. 자, 일단 완성 형태의 눈금자를 참조해서 프레임의 폭이 어느 정도 되나 여러분이 확인을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상하좌우 440픽셀을 뺀 나머지 수치를 넣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위스는 40픽셀씩 좌우를 빼니까 80을 빼는 거죠. 400에서 80 빼면 320이 될 거고요. 500에서 80을 뺀 420을 입력해 줍니다. 상단에 새로운 선택, Feather 0, 스타일은 픽스트 사이즈, 위스는 320, 하이트는 420을 설정했습니다. 자, 액자 프레임의 너비는 따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지의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이 눈금자를 보시고요, 계산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클릭해도, 자, 사각형의 선택 범위는 똑같습니다. 자, 위에서 지시한 대로 320에 420픽셀만큼만 얘가 선택하고 있죠.
자, 중심을 우리가 표시해 놨습니다.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를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Alt키를 누른 채 클릭을 합니다. 자, Alt 클릭하는 방법은요. 선택 도구를 지정하고 Alt를 클릭하게 되면 Alt 클릭한 지점이 선택의 중심, 센터가 됩니다. 네, 간단하게 어때요? 중앙에서부터 지정된 크기로 직사각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상하, 좌우의 액자 프레임의 간격은 동일해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액자 프레임에 어때요?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선택에 앞서서 선택 컨트롤 D를 하고요. 필터를 먼저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필터는요.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필터 갤러리를 열게 되면 아티스트부터 텍스처까지 다양한 필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제는 해당 필터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 세부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평소에 확장을 해서 눈으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패치워크인데요. 텍스처라이저에 있습니다. 텍스처라이저 확장하고 패치워크를 클릭합니다. 대부분 이 옵션은요. 기본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력형 형태랑 다를 때는요. 이 옵션을 조정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가깝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퀘어 사이즈 사각형은 사각형 크기는 4, 그 다음에 릴리프 부조 튀어나온 정도는 8로 설정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백그라운드가 아닌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든 레이어 1번에 패치워크라는 필터가 적용된 겁니다. 네. 자, 사각형으로 크기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를 맞추고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화면과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 액자 프레임 테두리 코너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둥그렇게 만드는 명령어는요. 자, 선택 메뉴에 있습니다. Select에 Modify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스무스 매끄럽게를 클릭합니다. 자, 샘플 레디우스가 바로 코너를 얼마나 굴릴 것이냐 이 값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따로 제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선 8 입력하고 OK를 해보겠습니다. 모서리가 돌아간 정도가 제시된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바로 언두를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스무스에 들어가서 수치를 바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에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 안쪽만 이렇게 클리어, 삭제가 되겠죠? 자, 이제 안쪽 테두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딧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두리, 획은요, 에딧 메뉴의 스트로크입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시험 문제지에 테두리의 위스 굵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픽셀 지정하시고 컬러는요. 사각형을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시된 색상이 33FF33입니다. 반복되는 두 자리씩 줄여서 세 자리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F3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케이션은 안쪽 테두리입니다. 인사이드입니다. 자, 선택된 깜빡거리는 점선 안쪽으로
5픽셀의 두께로 현재 선택된 색상에 테두리가 입혀진다는 거겠죠? 네. 자, 블렌딩은 노말 표준 오페시티 100% 그리고 프리저브 트랜스퍼런시 투명 유지는 체크 해제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영역 안쪽으로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D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패널에 가서 자, FX를 누르시고요. 자, 그림자 효과죠? 드랍 섀도우죠? 자, 하단에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클릭해도 되고요. 레이어 패널, 썸네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스트는 58을 적용할 거고요. 네. 앵글은 120. 그리고 디스턴스는 8, 스프레드는 0, 사이즈도 8을 입력해서 그림자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가 체크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완성된 출력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치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세미콘을 눌러서 안내선 가리기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번 문제, 액자, 제자, 키포인트를 팁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